어젯밤 북한이 쏘아올린 군사정찰위성이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발사를 예고한 기간의 첫날이자 한일 중 정상회의가 열린 날 발사를 결국 감행했지만 북한 로켓은 일단 비행을 하던 중에 폭발했습니다. 공중에서 폭발하는 장면이 우리 군에 포착됐고 북한은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불꽃을 남기며 하늘로 솟아오르던 물체가 잠시 연소하는 듯하더니 이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고 추락합니다. 일본 NHK 방송이 중국 쪽에서 찍은 북한 발사체의 공중 폭발 장면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10시 44분쯤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군사 정찰위성을 쐈지만 궤도에 올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합참은 북한 정찰위성이 발사 2분 만에 북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 폭발한 걸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발사 90여 분 만에 빠르게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새벽 발표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탑재한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이 1단 비행 중 공중 폭발했다고 전한 겁니다. 중앙통신은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와 석유 혼합 엔진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 원인이 있는 걸로 초보적 결론이 내려졌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 위성 발사에 실패한 끝에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통해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쏘아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밝힌 북한은 러시아 기술진의 지원을 받으며 수차례 엔진 시험을 한 걸로 알려졌지만 또다시 기술력의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위성 발사 직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성을 발사한 건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북한 위성 발사를 규탄하고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